실수 XY에 대해서 자, 또 2차 식이 발생을 했죠. X 제곱 마이너스 X가 맞는 제곱 저거 자 UI들 마이너스 8i 플러스 K의 최소값이 5일 때 상수 K값을 구해주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고는 했는데 식이 지금 전개하면은 뭐 4차식 나오기 때문에 전개하지 마시고요.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T라고 해볼게요. T. T라고 해볼게. 자, 이렇게 내가 바꿔버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의 완전 제곱 2Y제곱 마이너스 8Y 바꾸지 맙시다. 바꿀게요. 다시 말할게. X제곱 마이너스 X를 T라고 취합시다. 자, 그럼 T의 범위가 있어요. 얘도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거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아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바뀌죠. X 마이너스 2분의 1 완전 제곱 맞죠? 그러면은 얘도 내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게 T축인 거고 X축인 거고 이게 T축인 거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지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t값이 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큰 애들이 나오는 건 거야. 이해가? 그럼 이렇게 바꾸면 난 일단 t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식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겠죠. t제곱 마이너스 2, 2ty 그 다음에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8i 플러스 k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일단 t에 대해서 좀 완전 제곱수로 묶어볼게. 그럼 t 마이너스 얘가 지금 마이너스 2y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의 절반으로 묶이는 거니까 t 마이너스 y의 완전 제곱 이렇게 묶이겠죠. 이거 이해가? 그럼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겠어? 마이너스 y 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럼 플러스 2y 마이너스 8y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건데 또 계산해주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자 이 부분도 마이너스 2y 제곱입니다. 이 부분도 내가 완전 제곱을 고칠게요. 그럼 이거 두 개 계산하면 y 제곱 마이너스 8y잖아요. 이 부분이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나올 거고요. 얘가 뭐가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16이 튀어나와요.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t가 뭐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식이 실수가 된 거거든요. 실수의 완전 제곱인 거고 그럼 얘는 늘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도 y에다가 4 빼면 이것도 실수인데 실수의 완전 제곱이니까 늘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이걸 더하는 거니까 이 아이는 늘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냐면 제일 작은 게 0인 거고 제일 작은 게 0인 거잖아요.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16 더하기 k보다 늘 크거나 같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늘 0보다 크거나 같아. 0, 1, 2, 3 이런 거예요. 2분의 1. 얘도 0, 1, 2, 3으로 뭐겠죠? 뭐 100. 그럼 제일 작은 게 0일 때, 0일 때, 이거일 때인 거잖아요. 최소값이 이게 되겠죠. 그럼 최소값이 5에 이 값이 몇이라는 거야? 5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뭐야? K는 몇이 돼야 돼? 그럼 2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아.